오늘은 2024년에 가장 핫할 여행지 다섯 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꼭 다녀와 보세요. 2024년에 가장 핫할 여행지 첫 번째는 수원 별마당 도서관 2호점입니다. 이곳은 수원 스타필드에 새롭게 오픈한 곳인데 오픈하자마자 순식간에 수원 화풀이 되면서 일대가 마비되었던 곳입니다. 1층에서부터 별마당 도서관을 구경할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보는 뷰도 다르기도 해서 스타필드 구경하면서 별마당 도서관의 색다른 뷰도 보기 좋습니다. 추가로 수원 스타필드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쇼핑몰에도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데 옥상에 가면 반려견 놀이터가 정말 쾌적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반려견은 목줄 풀고 신나게 뛰어놀고요. 견주분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쉬면서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에는 여러가지 다채로운 맛집들도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 드셔도 좋고요. 별마당 도서관 2호점은 어디서 보든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진 찍기에 너무 좋은 곳이니까요. 올해는 별마당 도서관 2호점에서 멋진 사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024년에 가장 핫할 여행지 두 번째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입니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원문화로 127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지난 11월 말에 개장한 신상 리조트입니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사실 숙박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숙박이나 공연을 보지 않아도 나들이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서 저도 나들이로 다녀왔습니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 가시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인데요. 이곳에 오로라라는 환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2층에 가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공간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멋진 미디어 파사드를 본 적이 있었나 할 곳입니다. 오로라는 북유럽 신화 속에서는 여전사 발키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갑옷이 빛나는 모습으로 여겨지고요. 핀란드에서는 전설상의 북극여우 꼬리에서 생겨난 여우불이라고 믿어졌던 경이로운 천체의 신비인데요. 그런 오로라를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이 150m에 달하는 벽면하고 높은 천장에 초고화질 LED로 가득 채워서 초현실적인 장면을 현실감 있게 구현한 우리평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신비로운 숲속 플립 사이를 거닐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바닷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공간인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어서 아레나 광장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변하면서 카지노로 홍보하는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가장 핫할 여행지 중 한 곳이니까요. 쾌적한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024년에 가장 핫할 여행지 세 번째는 울산 명선도입니다. 명선도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명선도는 진안 해수욕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진안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한 해수욕장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진안 해수욕장 앞쪽으로는 산책하기 좋은 데크길이 갖춰져 있는데 이 데크길을 따라가다 보면 울산에서 야경으로 가장 핫한 곳인 명선도가 나옵니다. 명선도는 진안 해수욕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자그마한 무인도인데요. 이곳이 명선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매미가 많이 울어서라고 합니다. 명선도는 밤이 되면 섬 전체적으로 주변의 자연 환경 요소들을 이용한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를 보실 수 있는데 단언컨대 제가 봤던 미디어 아트 중에서 극대급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무에 화려한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바다에 마치 생명체가 살아있는 듯한 미디어 아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폭포가 흐르는 듯한 효과를 줘서 시원한 폭포를 감상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계단을 올라가면 진안 해수욕장하고 명선도의 야경도 같이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명선도는 무료로 이렇게 멋진 미디어 아트 관람이 가능합니다만 올 때를 맞춰서 방문해야 해서요. 시간을 확인하고 가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올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야경으로 가장 핫한 곳을 찾으신다면 진안 해수욕장하고 같이 명선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024년에 가장 핫할 여행지 네 번째는 화록동굴입니다. 화록동굴은 충북 충주시 목골 안길 26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어른 만원, 어린이 8,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트를 탑승하려면 5,0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고요. 화록동굴은 충주 호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100여 년 동안 화록이나 백옥, 활석 등을 채광하던 광산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한때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곳인데 그런 화록동굴이 힐링과 체험의 동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동굴보다 밝고 은은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인데요. 연중 11도에서 15도로 언제나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추가로 곳곳에서 광산의 흔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화록동굴에 가시면 투명 카약은 꼭 타보셔야 하는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내기는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투명 카약은 이국적인 풍경에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멋진 투명 카약도 탈 수 있는 충주 허록동굴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2024년에 가장 핫할 여행지 다섯 번째는 포항 스페이스워크입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으로 찾아가 10년인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포항에서 가장 핫한 곳이기도 한데요. 포항 환호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호공원도 둘러보시고 스페이스워크를 가보시면 좋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트랙 길이 333m, 계단 개수 717개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강풍이 부는 날에는 스페이스워크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독특하고 흥미로우며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을 받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9개의 계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 핫할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포항 스페이스워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꼭 가봐야 하는 핫플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